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 전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지에다가 화초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지 계신 분들 어떻게 심냐고 여쭤봤는데 구멍을 뚫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멍이 없는 단지입니다. 배수구가 없는 단지에다가 물구멍이 없죠. 당연히 물을 주면은 물구멍이기 때문에 물이 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비밀이 흙에 있습니다. 흙. 니틸소일이라는 썩지 않는 흙을 쓰게 되면은 물구멍이 막어 있어도 모든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단지, 쉽게 말해서 이런 냄비, 그 다음에 컵, 쓰지 않는 주전자,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화분으로 재탄생해서 식물을 갖고 보는 것도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막어진 데에다가 심을 때는 항상 썩지 않는 흙, 니치소일을 최하로 3분의 1 이상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손으로 이 니치소일을 썩지 않는 흙, 니치소일을 단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어볼 식물은 관음죽,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죠. 관음죽. 그래서 나사에서 지정했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화장실에 놓으면은 또한 암모니아 가스를 많이 제거한다고 그러죠. 공기정화, 가습력과 음이온,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화초 관음죽을 심어볼 텐데, 자 이렇게 10리터가 거의 이 단지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관음죽을 두 개만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 이 새끼가 이렇게 벌어요. 심으면 뿌리가 굉장히 잘 나겠죠. 자, 이렇게 조금 제껴서 이렇게 하나 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빠지죠. 이 상태로 두 개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빈자리에다가 또한 니치소일을 넣어줍니다. 기존에 있는 화분은 물구멍이 있어서 물을 주면은 물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물받이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새면서 영양분도 셉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 막어진 화분에다가 화초를 길대야 되면은 물받이가 필요 없고 물샐 염려가 필요 없고 영양분도 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니치소일로 심어보는데 제가 10여 년 동안 실험하고 각종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봤는데 입증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관음죽 뭐 큰 것들이 10년 이상, 7, 8년 이상 이게 견디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하니까 영양이 결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러한 것들을 다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막어진 것, 아파트 밑에 가면은 굉장히 재활용들 많아요. 버릴 것들, 그런 것을 화분으로 재탄생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오염도 방지되고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돈도 아끼고 화초도 이쁘게 길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거의 다 심었죠. 이렇게 심어진 다음에 물을 줄 때는 항상 이 용기에 3분의 1을 줍니다. 3분의 1. 그러면은 이 30여 가지 이상 만들어진 이 니치소일이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물을 준비했는데 서서히 한번 굳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물줄으로, 물주기가 굉장히 편해요. 가정에서 이런 거, 이런 물줄 하나씩 있으면은 제가 이 물줄으로 두 조루를 주면은 서서히 이게 빨아들일 것입니다. 자, 한번 하나 거의 다 주셨죠? 하나 더 주겠습니다. 예. 물주로 이 시간 관음죽을 여기도 1-2년 되면은 새끼들이 많이 올라와서 꽉 쩔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분갈이 할 수가 있지. 제일 좋은 것이 물이 안 셉니다. 물이 안 새니까 물받이가 필요 없고 깔끔해요. 키우기가 굉장히. 이렇게 물을 주시고 이제 마사 놓을 수도 있지만 물을 훔쳐가게 주면은 이제 흙이 커피색으로
초콜릿 색깔로 진하게 이렇게 변해요. 마르게 되면 또한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색깔돌, 아니 돌을 이쁘게 첨경물인 돌을 한번 디필을 해보겠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하나 두 개만 넣어도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깨끗하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 예쁘죠? 자, 여기가 이쪽으로 제가 심는 자리가 아픈데 이렇게 해서 관음족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쁘게. 자, 좋죠? 이쁘게 대피. 자, 이 시간에 또 하나 후딱 심어볼까요? 이 냄비에다가 냄비도 구멍에 막아졌습니다. 막아졌죠?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여기다가 리치 소일을 이렇게 붓습니다. 리치 소일을 붓고 리치소이 아까 쓰다 마른 건 하나 붓고 리치소이도 하나 붓고 이따가는 엊그제 심었던 점란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잎을 잘 설치하고요. 조금 낮긴 한데 점란을 3개를 풍성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를 하면은 하나 이 크기에 하나 하면은 너무나 좀 저기예요, 외소예요. 좀 얘네들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조금 빈 자리를 손으로 해서 리치소이를 지수위를 빈 자리를 눌러주면서 반듯하게 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눌러주면서 반듯하게 세워지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좀 더 낮은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는 약간 마른 상태입니다. 흙이 마르면은 이런 생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 모루를 제가 물을 잠깐 줘보고 거기가 흉한데는 혹여나 하면은 이렇게 첨경물을 이렇게 딱 하나 넣으면 DP가 돼요. DP가 돼요. 그래서 물을 다 심었으니까 물을 한번 주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물을 서서히 물주루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흙이 하얀색이죠? 지금 포성포성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 빨아, 흡입력이 굉장히 리치소일이 강해요.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물도 한번 주고 나면은 기존의 것보다 두세 배는 안 줘도 됩니다. 안 새니까. 간직하고 있는 힘도 강하니까. 여러모로 이 리치소일이 좋아요. 니치수 물이 안 새잖아요. 물을 줘도 물이 안 새니까 위에다가 올려놔도 좋아요. 냄비 위에 접나 이렇게 예, 뭐 돌도 놨지만 하나 더 돌을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놓으면은 예, 첨경물 이렇게 놓으면은 보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물이 또 흡수가 됐으면은 쪄서 또 물 용기에 3분의 1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서서히 주면은 또 한동안 물을 안 줘도 예, 기존에 2-3일에 한번 줄 것 이거는 두 배 내지 세 배, 네 배까지도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재활용품을 화분으로 재탄생해서 가정에 음이온, 가습력과 공기정화 여러가지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벌써 이 새파란 식물들을 볼 때 눈의 피로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 관음조 그 다음에 점란 두 가지를 심어봤습니다. 분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항상 내가 이렇게 촬영한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들 앞에 수신됩니다. 그럼 계속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